그러니까 커피 연애인 거잖아. 사귀어본 적은 없는 거 같은데? 그래 뭐 한 번 있어봤어. 그러니까 하다가 부모님 나오신 거야. 내 얘기를 한 건 아니고. 아 진짜 내 얘기는 아니야? 아 진짜 아니야. 들은 얘긴데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내 얘기 같잖아. 아무튼 근데 너 친구가 뭐야? 첫 연애? 고등학생 때 했던 거 같은데? 한국인이었어. 나는 대학교 때 22살. ABC야? 장기? 아니야? 아, 빠비야? 뭐야? 그때 당시엔 나도 빠비였어. 지금은 아니지. 지금은 아니지. 지금은 좀 오래됐지. 아, 미인. 미인. 아, 그 근데 나도 ABC랑은 한 번도 썸? 없잖아. 어. 사람의 차이인 거 같은데? 맞아. 그냥 이렇게 끌렸던 사람은 한국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. 남자인 친구들은 다 ABC라서 걔네들한테는 별로 매력을? 이성적인 매력을? 오빠는? 질문이 뭐였지? 나는 한국에서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맞는 편인 것 같아. 아 진짜? 부딪히는 게 있었어? 당연히 다 있지. 아마? 아니 culturally 부딪히는 거 있잖아. 예를 들면 한국 남자들 정말 매너가 좋지만 ABC 남자들 못 따라가잖아. 스윗함이 있잖아. 장난 아니잖아. 근데 그것도 해박한 것 같은데?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을 막 꼬시려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사그라들잖아. 막 이렇게. 뭐 ABC들은 밀당을 잘 안 하는 것 같아. 아, 솔직하지? 아, 자기 자신한테. 내가 연애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. 나? 근데 매번 달랐던 것 같은데? 처음에 만났던 남자는 첫 연애니까 내가 너무 좋아한 거야. 나 혼자서만. 두 번째는 너무 그 첫사람한테 되어가지고 자기 방어적이었어.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. 왜 이렇게 방어적이었지? 슬픈 주제다. 오빠? 나는 오히려 봤는데 너무 집착을 안 해서 약간 여자들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.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. 그래서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고 빗나가는 약간 청개구리 행동을 한다?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맞춰줘서 엄청 이렇게 열불을 내던가. 뭐 클럽을 간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약간 걱정해주고 이런 거를 바라잖아. 뭐 나는 좀 자유롭게 연애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? 그럼 오빠가 클럽 갈 때도 그냥 허락해주길 바라고? 그럼. 아니 하지만 나에게도 룰이 있지. 친구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. 연락처도 있고 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. 그러면은 허락을 해줘. 왜냐면 그 친구도 믿고 내 여자친구도 믿고 그러기 때문에. 그래서 오빠가 실패한 이유가 뭔데? 오빠가?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약간. 그럼 사랑을 더 주면 되잖아. 근데 내가 약간 많은 남자들이 그렇지 표현도 부족하고.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? 응 많이 개선이 됐지. 질투해야 될 때는 아 질투를 해야 되겠다. 아! 아! 근데 그런 거 말고 본능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. 연애 모자라고 광고하는 것 같다. 맞아. 이것까지 해봤다. 내 여자친구 위해서. 그거 해봤어. 러브 액츄얼리에 나온 스케치북. 설마 진짜? 어. 집 앞에 가서 나오라고 하고 넘기면서 노래 틀어놓고.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하다가 부모님이 나오신 거야. 헐! 티티티티 티그티그티그티그티그 뭐라고? 그게 뭐야? 아 심한 이런 것들이 나이 먹은 티 내는 거라니까? 태태태태태야? 도망갔다. 아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 햄버거. 잘 먹을게. 와 미국에 탔어. 맛있을 것 같은데? 금방 해먹었을 땐 진짜 맛있었거든? 맛있다. 오빠가 요리를 해주는 편이야? 아니면은 여자친구가 해주는 편이야? 여자친구가 있을 때? 사먹는 편이야. 뭘 귀찮게 해. 그냥 사먹자 이러지. 에치!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여. 어. 고문하고 있어. 아니 오빠 먹어요. 맛있게 먹어요. 먹을 거 오빠가 지금 나이가 좀 있잖아. 지금 여자 볼 때 몸 중요해? 중요하지. 너는 남자들 대표하는 말이야. 근데 남자들은 몸무게 이런 거 여자 몸무게가 얼마 정도 돼야 돼? 아니야 그런 거는 없어. 내가 고등학생 때는 여자가 50kg가 넘어? 막 이런 생각 했었어. 너무 쳐왔던 소리였고 뭘 모르는 소리였지. 아 진짜 반성한다니까 너무 다행이다. 진짜 알겠는데. 조화를 보는 거지. 그치. 비율이랑 이렇게. 비율 doesn't make any sense. 왜냐면 생각해보면 여자가 키가 커. 그럼 좀 통통해도 된다는 거잖아. 근데 여자가 키가 크고 통통해도
뚱뚱하잖아? 그러면은 또 막 등치 크다고 막 뭐라 해. 막 근데 막대 크다고? 그것도 다 사람 프레퍼런스 차이야. 맞아. 여자도 막 남자 키 커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어깨 넓어야 되고. 에치! 어르신이 막 결혼 안 해? 막 그러셨어. 아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결혼하죠 내가 이랬거든. 근데 어르신이 그때 딱 뭐라고 하셨냐면은 결혼은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평생 맞춰가는 거라고. 맞아.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? 아주 욕심쟁이였지. 여기서 이거 하나 내려놨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몸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중요하다. 몸 중요해? 중요하지. 오빠는 그러면은 오빠가 교회 다니는데 막 절 다니는 사람 만나도 돼? 어. 돈도 안 할 자신 있어? 어. 그게 말보단 행동이야. 종교에 진짜 신실해. 뭐 절 가는 사람은 뭐 절을 많이 가던가 그러면은 따라오게 되는 거야 저절로. 그렇지 그렇지. 어. 소리야? 따라하면 따라하겠지. 강약 중강약이 있어. 마이 갓. 오빠 솔직히 와 뭐 얼굴 너무 조그맣게 나와. 짜증나. 나도 좀 지금 기대고 싶어. 아, 오빠 기대고 싶어? 이게